주식 와이프 파트너께서 골라주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최대 30조에 달하는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죠.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었던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설비 용량은 지금보다 3배 더 늘어나야 하는데요. 이번 체코 수주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좀 쉬어가고 있던 원전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어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거로는 현재 시간, 체코의 시간으로 17일이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자, 과연 이것에 따라서 오늘도 원전주들 한 번 더 힘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간의 등락률 순위 보니까 뭐 ETF 상품도 원자력 쪽 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중저평단 종목도 보니까 에너토크 그리고 전성 관련주 시간에서 상승세 나온 거 보니 오늘까지는 일단 뭐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또 그 기대감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또 기대감이 또 큰 만큼 우리가 또 지난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삼성전자 딱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상승세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또 금요일날 넷세론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우리가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학습된 게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세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미 좀 대비를 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원전 테마가 전선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조금 덜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한 번은 좀 부각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각이 지금 좀 최대 좀 많이 들어오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인 거였고요. 이 테마가 정말 불사조 테마인 것 같아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원전주들은 지금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전주들은 왜 이렇게 못 가죠?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형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것도 있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부터가 승부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2021년도에 그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했을 때 당시에 주가 엄청 펌핑 시켜서 올려놨었는데 지금 거진 그 구간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 매각했었던 구간대만큼 이상 올라오느냐 그게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정말 그 체코 수주가 되면 우리나라가 팀코리아 가져가게 되면은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또 관련 호재들도 여전히 많고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많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뭐 좀 넘어가서 넘어가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원전 수출 현황을 보니까요. 그래도 수주 꽤 많이 따냈습니다.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불가리아, 이집트가 3조 원대 가장 좀 많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대규모 수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체코인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지금 그 공사 비용을 얼마 불렀냐? 70조를 불렀거든요. 70조. 네, 우리나라에 거의 싸게 2배 이상. 불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따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우리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적기 시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는 원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EDF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격을 얼마나 부르던 간에 사실 정치적인 그런 이제 알력 관계가 좀 많이 엮여져 있어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서려면 가성비 전략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을 좀 잘 살펴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말 경쟁력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 원전 쪽은 국가 안보적인 부분들도 좀 엮여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쵸, 그 짓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게 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고 아니 우리가 또 이전에 폴란드 수주전에서도 한번 물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또 클수록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청자분들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좀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되면은 진짜 그 조선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종목들은 역대급 또 시세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 정도 이제 기대감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는 시간에서도 어쨌든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다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 체코 원전 4기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인데 프랑스가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기업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좀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와의 또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걸음 쉬어가던 원전주들 이번 주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2022년 4월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서전기전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전기전은 원자력 부분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인증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후에 원전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려줬고요. 5월 말 계단식 하락이 시작됐던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역시나 20%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검사 경비 그런 걸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주가 역시나 신고가 달성했고요. BHI도 7%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HI는 보조기기를 좀 제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 8천억 원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6%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전 작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반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체코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 기업들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이 상승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차트를 보게 된다면 두 달 정도의 한 쉬어감이 있다가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원전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근데 차트 길게 보면 최근에 올라왔지만 작년에 연고점, 그러니까 지난해의 연고점은 아직도 도달을 못했어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명이 변경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두산 중공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도 수출이나 이제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10조 정도 가까이 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주액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도 이제 들어서 부도 위기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실제로 매출액 추이도 보니까 2020년도 매출은 9조 원이었지만 사실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대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쪽에서 정말 차 떼고 폭팔고 이러면서 정말 체질 개선에 많이 힘을 썼거든요. 자회사도 그 두산 인프라코 넘기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네네. 수주액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 연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지만 사실 그게 두산 바켓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상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원전 쪽보다 신사업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해상 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 수소, SMR 이게 지금 4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인데 계속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SMR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도 지금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미래 먹거리도 이제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스터빈 쪽이랑 이제 그 석탄 발전소 쪽으로 지금 매출이 좀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실적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직까지 수주거리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원전 주요 타격 시장 보니까 체코뿐만 아니라 여전히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 등등등 지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주가 상에서 제가 이제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는데 24,000원 구간대, 요 구간대가 지금 2021년도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도 매물대를 뚫지 못했었던 아주 강력한 저항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4,000원 구간대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올라갔었던 최고가 구간이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 최근에는 거의 외인기관 수급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돌파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반응이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대 이쪽에 주가 흐름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게 될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좀 간단하게 볼까요? 뭐 보실 거예요? 네, 한전기술. 한전기술이요? 네, 봐드리고 싶은데. 한전기술은 왜 이렇게 못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쉽게 좀 뛰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원대 가량 되는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니까 형님도 못 가고 있는데 아우가 어떻게 가냐, 좀 눈치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모멘텀은 많아요. 한전기술 쪽에서 차세대 원자로인 SMR 지금 이제 선박 같은데 SMR을 이제 싣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 뭐냐면 육상 SMR보다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유롭죠. 바다 어디서든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수주 때도 수주를 또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또 다가오는 해외 수주전에서 관심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월봉상 흐름 보면은 흐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빵치고 가냐가 관건이고.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월봉 차트상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방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라 두 기업 모두 다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흐름을 꼭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전기술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원 차장님 오르기 들으셨어요. 어떤 종목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원전주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무거운 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전선 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력을 어쨌든 보내는 쪽에 함께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원전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설비 쪽에 이제 사업을 좀 수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섹터들이 항상 동반할 때 같이 움직여진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원전주들이 못 가고 전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선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전선주들도 항상 동행하는 흐름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현재 지금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을 현재 구간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전선 그럼 대원전선은 지금 가격 한번 잡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대원전선이 한 4,15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연속으로 좀 양봉 전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뭐 주가 구간에서 너무 높게만 뜨지 않는다라면 단 이제 시간에서 좀 높게 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높게 떴다가 좀 저항을 좀 맞을 수 있을 텐데 저항을 맞는다라면 음봉상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난 4, 5월 달에 좀 고점 형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체코 원전이
수준이라든가 체코 원전 이후에 있을 UAE에 관련된 원전 수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전력주인 만큼 또 이제 미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단기로 보시되 중장기로도 꾸준히 관심권에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이었던 5천원 선까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원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 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례로 또 전력과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돌아가면서 또 요즘 뭐 어쨌든 순환매 장사 아닙니까? 쉬어가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전선주를 보자. 그중에서도 대원전선 서영원 차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